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단일 메뉴를 고집하는 식당과 한 가지 메뉴의 전문적인 식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메뉴를 고집하는 음식점과 전문 식당.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실제로 수타 소바를 먹고 나오면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메뉴, 소바만 파는 음식점이었었죠. 그런데 비슷한 맛이라고 느낀 곳은 있었지만 같은 맛은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비슷한 맛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모두 다른 맛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는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더욱 느끼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맛이라는 것은 쯔유나 육수 맛을 봤을 때 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바 장인들은 계절적인 요인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제한적이고 테크닉에서 오는 다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타 소바집은 비슷한 맛은 있어도 기술적인 면으로 세세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메밀에 대한 공부도 필수인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공급처에서 메밀가루를 받아 재면하는 곳과 자가 제분 후 재면 모두 각각의 특성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선 10번 이상씩은 먹어봐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만들어 보거나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분위기가 다른 곳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가게들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바집이면서 예약만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예약만으로 영업을 하는 소바집의 특징은 전화통화로 손님의 취향을 묻고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커피를 고를 때처럼 고소한 맛도 고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준 이런 식당은 소바 전문점으로 메모해놨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한 가지 메뉴 중 자루소바를 전문적으로 파고 있는 장인이었으니까요. 소바 전문가라고 하면 꼭 저 사람이지 싶었습니다. 메밀을 재료로 여러 요리를 만드는 곳과도 결이 살짝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자루소바는 음식으로 보면 심플 그 자체입니다. 대나무 채반 위에 올려진 면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바를 대하는 정중함이나 성실함이 한 그릇의 자루소바에 표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먹어본 사람은 바로 알 수 있는 맛으로 이런저런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국내를 한번 둘러보시면 그 사실이 명확해지는데요. 자루소바 메뉴를 고집해서 파는 곳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력으로 밀고 있는 곳도 많지 않은 것이 제가 이야기한 심플함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팔거나 또는 한 가지 재료에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며 운영해 나가느냐는 사람마다의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어느 것이 되었든 나만의 깊이를 담아 선보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